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는데요. 대개 저희 병원은 이식한 날로부터 10일째 혈액 검사를 하는데 논문들은 대개 12일째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니까 10일째 혈액 검사를 하신 분들은 12일째의 한 절반 정도 수치로 생각하고 설명드리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콤바트 등이 보고한 안정 수치는 12일째 257 정도였고요. 다른 연구 하나는 160 정도로 보고하였습니다. 척 봐도 수치가 3일 배양의 40에서 76보다는 상당히 높은데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3일 배양 배하가 32, 5일 배양 배하가 173으로 나와서 역시 같은 날 혈액검사를 하면 5일 배양 배하 이식이 더 높은 경계치를 보입니다. 이 이유는 이식한 지 같은 시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5일 배양 배하가 영양막 세포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호르몬 분비도 더 많이 되는 거죠. 아, 네,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전제 조건이 이식한 날로부터 14일째 혈액검사를 한 것이라 이 전편에 제가 설명한 것과는 수치가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때는 12일째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표를 보시면 14일째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관찰되는데 3일 배양과 5일 배양 배하의 검사 결과가 700과 1527로 두 배 넘는 수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표는 난자 채취를 한 후 16일째, 그러니까 3일 배양 배하 이식으로는 12일째, 5일 배양 배하 이식으로는 열흘째 혈액 검사를 했을 경우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수치는 3일 배양 배하 이식은 173, 5일 배양 배하는 232 정도 되면 매우 안정적으로 임신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더불어 만약 그 컷오프 수치를 한 300으로 올리면 3일 배양 배하 이식과 5일 배양 이식 각각 92%, 97%의 가능성으로 임신이 잘 유지될 것으로 보고하였고 다태 임신의 확률이 각각 60%와 74%로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이 표를 잘 보면 최소 100 넘으면 3일 배양이든 5일 배양이든 90% 정도의 가능성으로 임신이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란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생식의학 퀴즈에 발표된 케이스 리포트인데요. 5일 배양하고 11일째 수치가 11.65 나와가지고 의사들은 황체기 보강을 위한 뭐 우리 질정 같은 거 쓰잖아요. 그거 다 끊고 모두 중단했지만 16일째 40, 20일째 247로 올라갔고 결국 정상 분만을 했던 경우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표를 보시면 푸른색이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HCG 수치인데 환자의 수치는 정말 너무 낮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HCG 수치가 낮은 경우는 비만, 흡연, 초산, 남아임신, 태반이 작을 때 등에 나타납니다. 이 경우는 비만과 초산, 남아임신이었고요. GnRH 주사를 이용해서 뇌하수체를 억제하는 장기요법의 경우는 약 1.5일 정도 착상이 늦어진다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 경우도 같은 날 피검사를 하면 당연히 늦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보이네요. 바로 남아가 여아보다 HCG 수치가 낮게 나타납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여기서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기회가 되면 왜 그런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을 보면요. HCG가 2.5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을 끊고 이제 뭐 귀가하신 후에 1년 후에 아가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시술 후 계속 월경이었고요. 마지막 생리 시작일에서도 정확히 일치를 해가지고 시험관하기 시술이 성공한 황당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낮게 나오더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나쁜 결과, 즉 자궁의 임신 등이 발생했을 때 빨리 진단해서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HCG 검사상 수치가 나오면 생리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주일 후에 재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너무 수치가 낮게 나온다고 추가 혈액검사 없이 종료된 시험관 아기 시술 후에 자궁의 임신은 일단 정상 비슷한 생리를 하고 약 2주 후에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즉 생리 시작 15에서 17째 나팔관이 파열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절대 재검사 하시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5일 배양배아 이식 후 피검사 시기는 병원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대개 이식한 날을 제외하고 9일째부터 11일째 사이에 혈액검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식한 날을 제외하고 10일째 혈액검사를 했다면 대략 100 정도 수치가 나오면 일단 안심해도 됩니다.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첫 검사일로부터 이틀 간격으로 두 번 더 검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3차 검사에서 600 이상 나오면 더 이상 검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더블링이라고 해서 이틀에 두 배씩 오르면 정상적이지만 100, 300, 900,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면 훨씬 더 예후가 좋습니다. 잘 오르다 3차 검사에서 갑자기 덜 오르거나 하는 경우는 배아를 2개 이식했는데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일 수도 있고 자궁 외 임신의 경우도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여아를 임신한 경우가 혈액검사 수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치가 이상하게 오른다고 그냥 포기하고 내원하지 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감소하면 완전히 0에 가깝게 감소하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이 맞겠습니다.